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입니다. 오늘도 노 아이디어, 여전히 또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래 주소에, 메일 주소에 글과 녹음을 해서 생년월일 혹.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는데, 가다가다가 생년월일을 빼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음력으로 꼭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이고요.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일입니다. 뭐야, 너무 그리고 제 어리잖아. 아버지 성함은 준이고요. 이정은?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아빠가 살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파산을 하셔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한 특히 고등학생이 된 이후 사소한 일에 짜증과 화를 많이 내시고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저를 해석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별거 하는 기간 동안 엄마와 아빠가 많이 바뀌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날 것만 같고 여러 이유 때문에 제 자신이 점점 싫어지고 그리고 아빠하고 잘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엄마는 많이 나갔고.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가정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지 저와 아빠와의 관계가 많이 개선될 수 있는지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아빠와 같이 사는지입니다. 두서없고 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등학생이야.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제 9월 생일이니까 똑똑한데 네가 집중이 좀 산란할 때가 왔어. 근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지 이럴 때 정말. 이혼의 어떤 어릴 때서부터 엄마 아빠 많이 싸우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고 선생님 봤을 때 두 번째로는 이 불만이야. 부모한테 불만. 근데 네가 성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부모를 야단할 수도 없고 어른이기 때문에 어떤 힘이 없는 거야 니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이 봤을 때 두려움이 아닌가 싶다. 또 어떤 일이 다가설까? 내가 또 어떤 것 때문에 속상할까? 또 이러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할까? 또 이러다가 속상하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들이 너한테 있는 것 같고, 임자생 아빠가 지금 49이야. 아빠가 되게 자기 중심이 강하고, 그다 보니까 우리 자꾸 대립이 되고, 그런 말 있지? 부모 자식은 원수래도 끌고 간다라는 말이 있어. 근데 엄마하고 이혼 그 사항이 너한테 큰 상처가 된것 같고, 그다 보니까 빨리 이 터널에서, 이 어두운 데서 네가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아. 근데 이제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대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교를 가면은 좀 자립이 돼서, 네가 지금 이런 마음에 수능을 하면 선생님이 성적이 많이 안 오를 것 같거든? 불안정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너의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진념을 가졌으면 좋겠고, 누구나 있지. 고민들이 다 있고 상처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좀 용기를 가져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가 상처가 되는 게 거꾸로 보면은 단단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서 안 좋은 거 자꾸 트라우마에 네가 젖어서 빠지면 이제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대학교 가서 또 친구들과 뭐또 같이 어울리면서 네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도 못하거든. 왜 그런 말들을 어른한테 들어봤지?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어른들의 할 몫이니까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했는 거에 대해서 사리 판단하고 또 엄마에 대한 얼굴도 이제 정도 모든 거를 다 네가 알 수 있는 나이인데 단지 아직은 네가 학생이란 분신 때문에 네가 뭐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자꾸 부딪히니까 더 빨리 나가고 싶고 혼자 어떻게 독립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받침이 안 돼주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약간은 없어. 지금보다는 30대 가서는 네가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야. 10년이 대중소야 운이. 그리고 나머지 3년이 삼재라는 말이 있지, 삼재. 그 삼재가 징글징글해. 그러니까 네가 이 10년을 대중소 3년을 잘 견디면 12년이거든. 그 12년을 네가 잘 견뎌주면 앞으로 우리 언니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선생님 확신하거든. 9월생이니까 이 돈복 많아. 그러니까 조금 용기 내자. 자, 여기까지 할게요.